안녕하세요. 해운조사입니다. 오늘은 부산 갈매길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동생마을까지 이기대 해변 산책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호동의 나파람길. 여기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오륙도 스카이워크 쪽은 바람하고 파도가 지금 굉장히 셉니다. 나무 데크 계단으로 해서 약간 언덕을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해변길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오륙도 해맞이 공원과 이기대 자연마당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좋아요. 이기대 자연마당에 있는 연못입니다. 내가 빵을 안 사갖고 왔다. 잉어가 큰 잉어가 있네. 상어.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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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해운대가 보입니다. 여기서 갈라지는데 해변 쪽으로 가려면은 여기 농바위 쪽으로 가야 됩니다. 산책로가 좁아서 주말에 사람이 많이 오면은 다니기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오륙도 등대선이 보이는데 나머지는 안 보이네. 물이 울퉁불퉁하네. 갈매길 2-2 구간 이기대 해안 산책로입니다. 대부분 해안 산책로는 두 사람이 비켜다니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좁습니다. 농바위가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얹혀 있습니다. 오륙도에서 동생마을까지 해안 산책로는 총 길이가 4.8km인데 이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서 1시간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날은 바람도 세고 파도도 높아서 해안로로 산책하기에 조금 불안했습니다. 보통 5km는 어른 걸음으로 1시간이면 갈 수가 있는데
이곳은 길이 험하기 때문에 거의 두 배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파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파도가 치고 하니까 바람 많이 불고 하니까 약간 살살하게 추워요. 어제까지 더운 여름 날씨였다면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쌀쌀한 가을 날씨입니다. 물이 막 여기까지 쳐올라서 지금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륙도에서 2.8km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동생마을까지는 2.1km가 남았습니다. 물 마시고. 위로 도로가 있어. 차가 다녀. 이 며느리가 보내준 오메리밥 먹어요. 와, 포트가 맛있네. 중간에 공중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울마당이라는 곳입니다. 중국 사천성 지진 때 보였다는 그런 모양의 구름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공중 화장실입니다. 이 기대는 국가 지질공원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기대의 전설인데 임진왜란 때 두 명의 기녀가 일본 외장을 안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오, 바다가 막 우와. 헤이프 정말 높아요. 파도가 뭐 이제 겁이 나요. 무서워요. 구름도 이상한 구름 끼고 파도도 세고. 우와 우와 큰일 하나 온다. 여기서부터 구름다리가 다섯 개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태풍 제14호 남마돌이 지나갔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바람도 더 세고 파도도 더 높습니다. 건너편에 동생마을 전망대가 보입니다. 오후 6시 반인데 오두고둑해지니까 조명등이 켜졌습니다. 강한대교에 불이 들었어요. 여기가 오늘 우리 트레킹 코스의 종점 정착지 동생마을 전망대입니다. 감사합니다.